Thank you.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지존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만물과 함께 찬양하여 올려 드리나이다. 2021년도에 새로운 해의 아침을 열게 하시고 오늘 첫 주일을 맞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서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피조물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이 주일 아침 키노스톤 교회 모든 성도들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사다난했던 그런 말로 표현되지 않는 엄청난 장면을 뒤로 하고 올해 새로운 해를 주심에는 하나님의 또 긍휼과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새해를 바라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을지도 믿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 복음으로 강한 우리 성도님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예수님, 그 복음 안에 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강한 우리 미국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도에는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원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백성들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세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주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되도록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해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주님, 2021년도로 들어와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강건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해주셔서 영육간에 힘주시고 어떤 악한 바이러스나 악한 영도 틈타지 못하도록 각 가정 위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로서 함께 이전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인도를 받는 기쁨을 우리 계속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장소로 1월달에 이사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간증의 고백이 끊임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유수들을 축복합니다. 청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또 학기에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지혜롭게 또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새지혜, 새능력, 새로운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도 또 좋은 직장에 은혜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힘있게 자라나는 그러한 축복의 세대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셀 리더들, 부장님들, 교사님들, 재직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정말 하나님의 주신 성령 열매들이 가득한 우리 부서들과 셀리드들과 교사들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복음의 말미암아 배가가 있길 원합니다. 리더가 배가 되게 하시고, 셀이 배가 되게 하시며, 또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사역자님들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전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체력 주세요.
믿음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초점 딱 맞춰줘서 제자를 잘 세워줄 수 있는 제자 훈련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사인들과 저와 우리 사모님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완 선교사님을 비롯한 IMB 동아시아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오니 영광에 강건함 주시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기적을, 기쁨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과테말라 진흥 선교사님과 사모님 기억해 주시며 선교사님의 건강, 특별히 심장과 눈의 건강을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GOP 사역, 우리 정찬 목사님 사역, 또 우리 외주스리의 김영준 선 사역 기억해 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헤리티션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고가부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예수님의 복음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사우스턴의 지역 가운데 축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끝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백신이 잘 배포되게 해주셔서 정말 온 기쁨, 이 땅의 기쁨을 누리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1월 중순에 있을 세부적 침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위정자가 세워지게 하셔서 이 땅의 진정한 구원과 회복의 시작이 또 이루어지는 미국의 대통령, 미국의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2021년도에 첫 예배를 허락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여 드립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믿음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지내셨죠? 뭐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새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또 건강, 여러분들 가장 건강하시고 또 새녀들의 잘됨과 또 영혼의 건강함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좀 부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노희 성도님께서 88세의 생을 다 마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의 섭섭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남편 되시는 신현석 성도님 계속 건강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잘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들 따뜻한 격려 메시지와 기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도 이어서 어제 말씀이 이어서 나가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이번에 주제를 복음으로 리셋하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녹화가 되지만 가능하시면은 아침 6시에 생방으로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한 해가 여러분들 한 해가 깨어서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6시에 이번 주 월부터 금요일까지 있고요. 마지막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은 8시입니다. 헷갈리시라고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기억하고 좀 우리 아이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8시에 중으로 예배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우리 한어 영어로 같이 드린 예배 여러분들도 축복 기도를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베델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달 17일과 24일 두 번 주일 예배는 현장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0년 동안 이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진심으로 감사와